보시죠. 다음에 593쪽이죠. 그러니까 593쪽인데,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68쪽이요. 그러니까 68쪽에, 그러니까 5-26. 68쪽에 5-26입니다. 그러니까 A가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같은 평수 100채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B1부터 해서 B100까지가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라고 하면 대지 지분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습자지 100장. 그러니까 습자지 한 장씩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지나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이 B들한테 당신들 내 땅에서 뭐 하셔? 예? 할아버지 무슨 소리라고요? 아, 내 땅에서 뭐 하시냐고. 할아버지 여기 우리 땅인데요. 왜 당신들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애한테 돈 주고 샀는데요. A가 누구요? 내 땅에서 뭐 하고 있대? 할아버지가 지금 얼마 전에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그럼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A 잘못이죠. 이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A, C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대지 지분에 다 얼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땅이 크면 그러면 이제 민법에 그 재밌는 관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땅이 얼마 안 되면 5% 미만이면 아이고 할아버지 기분 나쁘시죠. 저희들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넘기시죠. 그러니까 이놈들아 나 싫은지. 아이고 법이 안 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넘기세요. 그래서 돈 주고 사드릴 수 있다고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집장사 A 잘못이죠.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593, 그러니까 양괄 1번, 593 내무 6번, 양괄 1번,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송 등에 따라 법 규정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보세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괄호 있는 실소유자, 표시요. 실소유자에게 시가, 표시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표시요.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민법 족보니까 합의에 의한 가격이죠. 합의에 의한 가격을 시장가격, 시가라고 합니다. 양괄호 2번, 매도 청구 소송. 주택 소유자는 대표자, 표시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은, 엥?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보세요.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보세요. 4분의 3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먼저 둘째 줄여. 출판요. 이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얼룩이 생긴 거죠. 얼룩 생긴 걸 돈 주고 사서 다 없앴다고요. 100장에 모두 다 얼룩이 생겼다가 100장에 모두 다 얼룩이 없어진 거지. 어느 건 얼룩 없어지고 어느 집은 남아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그냥 무식하게 가자고요. 대표자 몇 글자예요? 세 글자, 3, 4분의 3. 양괄 3번. 매도 청구 아래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해당 주택단지, 그러니까 전체, 표시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표시요. 100분의 5 미만이어야 알 수 있고. 양괄 4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 표시요. 송달돼야 된다. 도착해야죠. 방괄 5번. 지금 누구 잘못이라고요? A 잘못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표시요. 비용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 표시요.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94쪽에 있는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하고, 다음 넘어와서요. 599쪽에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주택 공급인데, 강의노트 한 장 앞으로 와서요. 66쪽에 5-20, 보시죠. 먼저 그 5-19를 간단히 보고 가시죠. 5-19에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뭐 물건 그러니까 공장 어느 물 하는 제조하는 사람이 물건 만들어서 팔려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좋아야죠. 그러니까 기능 좋아야죠. 가격 맞춤해야죠.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엉망이면 안 팔리고 그럼 망하든지. 아니면 고생고생해서 다시 좋은 물건 만들어내서 좋은 물건 잘 팔리면은 돈을 벌든지 하는 겁니다. 집도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도 당연히 선 건설해서 파는 겁니다. 집을 지어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8688까지요. 그랬었고, 그러니까 1986년, 88년.
그러니까 그 뭐요?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8688. 뭐 엄청나게 땅값, 집값 오르게 되고요.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집값 오르고 전세 가격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문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짓자. 200만 채 건설, 일기 신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분당, 일산, 뭐 평동, 중동, 삼본, 뭐 평촌, 그다음에 부산, 금정 등에서요 일기 신도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그 집장사가 지 돈 갖고 집을 지어서 파는 거라고요. 근데 200만 채를 한 번에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돈을 빌린다고요. 그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국가 돈으로 하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집 짓는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 공사, 당시에는 지방공사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 회사, 등록사업자가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을까? 돈을 딱지를 주죠. 일정 기간 끝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종이 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뭘 준다고요?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뭐로 갚겠다고요? 주택으로 상환하겠다고요. 회사채이죠. 집 짓는 회사, 회사채입니다. 줄여서 사채. 그러니까 주택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8688. 그렇게 땅값, 집값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그래서 전세 가격 때문에 살 수가 없이 쫓겨나고 쫓겨난 사람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아무튼 뭔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87년. 그러니까 최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만 원이죠. 7,530원이죠. 그래서 월급 다 합치면 뭐 110만 원인가요? 뭐, 그러니까 평균 노동 11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배 수준에 10배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87년 최저임금이 9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러니까 제조업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고요. 뭐 그때 증권회사들 유명했었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 뭐 12만 원 뭐 그 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월급 봉투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명세도 써있는 노란 월급 봉투요. 그리고 짜장면 값 200원 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년 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1년 다 모으면 얼마예요? 120만 원. 그러니까 30년 한 푼 안 쓰고 월급 30가 다 모으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당시 강남에 가장 비싼 게 5천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이거 한 장 가격이 3,5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3,500만 원 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마지막에 3,500만 원 주고 종이딱지 샀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줬죠. 그다음에 1,500만 원 더 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 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지간한 사람들 30년 월급 그냥 침대 매트리스 그러니까 침대 밑에 매트리스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스크린엑스 통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조그만 라면 박스도 있고요. 뭐 우리 지금으로 하지만 뭐 35억 뭐 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게 주택 상환 사채였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에 있냐고요. 뭐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러니까 지가 집 지어서 그 파는 거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좋아야죠. 그러니까 성능 기능 좋아야죠. 가격 맞춤해야죠. 어느 거라도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또 그 회사가 다른 데에서 전국에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데 열 군데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문제만 있으면 에이 그 회사 엉망이라네.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탔어야죠.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세 가지 다 문제가 다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하나만 받으면 5천만 원짜리 집 주면서 돈부터 땡기겠죠. 삽도 꽂기 전에 돈부터 땡기고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0명에게 돈을 빌렸다고요. 1,000채를 짓겠다고 1,000명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1,000채를 지어요. 1,000치예요. 1,000채를 짓게요. 5,000채를 짓겠죠. 그 네 돈이면 5,000채 짓고도 남습니다. 5,000채 지어서 그러니까 1,000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1,500만 원 더 받으면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4,000채 그거 그대로 또 팔아먹고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삽도 안 꽂고 돈부터 땡기는 거죠. 결국 집값을 집을 짓는데 삽도 꽂기도 전에 여기서 이제 착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삽을 꽂기도 전에 돈부터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뭐 법으로 넣어놨죠. 선분양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으로 넣어놨으니까
아무튼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일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이고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놔뒀으니까 이제는 주택사무사채 이런 걸 발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분양의 기초가 돼서 시험에 띄엄띄엄 나오고 있고 그래도 주택사무사채 8688, 88년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선분양이 생겼으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어요. 건설회사 임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택과 공무원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요것의 기초에서 뭐가 만들어졌고요? 선분양이 된 거죠. 5-20여.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그러니까 30만 이상을 하려면 월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러니까 선건설이 원칙이죠. 근데 어느 얼척없는 업체가 선건설로 가겠냐고요. 100% 다 선분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선분양이 예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분양은 누구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민간만 선분양을 하는 겁니다. 민간 A가 어디에다 천지를 짓고 싶다. 삽도 꽂기도 전에 그러니까 선분양. 그러니까 선분양을 선분양이 결국 뭐라고요?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리고 외국과 전혀 다른 걸로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될 사람을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을 판다고요. 파는 게 뭐예요? 자동차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자동차 사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자동차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살 사람, 집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입주자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소유자가 될 사람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자동차 팔 때는 그냥 팔면 되죠. 그러니까 1층에서 쭈쭈 1층, 1층에 가서 우리가 쭈쭈바를 사 먹어요. 우리가 근데 공장에서 쭈쭈바를 만들어서 쭈쭈바를 팝니다. 쭈쭈바를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하나하나 쭈쭈바를 사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띵동 올라가세요. 관청에 가서 개똥이가 쭈쭈바를 사 먹는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개똥이 쭈쭈바 개똥이한테 쭈쭈바를 팔아도 돼. 승인을 해 주고 팔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으랍니다. 소유자가 될 사람 모집할 때 승인을 받으래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소유자라고요. 지금 여기에 선분양이 들어있어요? 삽도 꽂기도 전에 집을 판다는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과 선분양, 그러니까 삽도 꽂기도 전에 돈부터 땡긴다는 것과 연결이 되냐고요. 예, 뭐, 그러니까 연결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뛰어난 분이고 연기를 안 드는 게 대부분이죠. 성공했다고요. 성공했습니다. 제도가 자랑스러우면 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앞에다 걸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는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다 뭐 때문이라고요? 선분양이라고요. 선분양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분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선분양 승인이라고 하면 지네들 욕먹을 게 뻔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불러요. 요 글자를 보고 선분양을 떠올릴 수가 없다고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려면 당연히 뭘 하고요? 신청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민간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신청을 넣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떨어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은 시군구가 하는데요. 승인을 하면 돈부터 땡기는 거 선분양 승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해당 단지의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낸다고요. 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더운 여름날 길거리에서 물티슈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물티슈에 이빨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치과 광고고요. 물티슈에 집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선분양 광고고요. 그겁니다. 그 광고를 보고 집장사가 천체를 팔겠다고요. 천체를 팔겠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편집하자고요. 첫 번째 내는 돈이 청약금입니다. 만약에 뭐 드디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 있었죠. 그러니까 입주와 모집공고 승인 신청 아무튼 해서요. 모집공고 내서 청약금 낸 사람 빵 단지 생겼다고요.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천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이제 집을 팔려고 냈는데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건설회사 저 집장사 A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나요? 조금 손해죠. 아, 상당히 손해죠. 상당히 손해라고요. 아, 물티슈 두 박스는 나갔을 거잖아요. 물티슈 두 박스만큼 손해죠. 그거 말고 손해본 거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물건 만들어서 팔면은 그게 엉망이면 박살 나는 거죠. 끝날 그 업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티슈 두 박스만 있으면 마음대로 어디 가서든 광고 내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약금 낸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호갱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호구 고갱님들이요. 아무튼 그래도 청약금을 낸 사람이 2,000명이라고 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곳으로 따져보자고요. 좋은 곳에 2,000명. 그럼 이제 그 중, 그러니까 1,000명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추첨도 있고 가점도 있습니다만 추첨, 당첨 사실 통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돈 내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내고요. 뭐 세 번, 네 번 나누어 내죠.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가 뭘 받고요? 사용검사를 받죠. 지금 누구 돈 갖고 집 짓고 있어요? B1, B2. 집 살 사람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집장사, 아, 땅도 없다고요. 땅도 10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80% 사용권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계약이죠.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공사 콘크리트 잘 비벼서 넘겨. 공사 도급 계약이라고요. 그러면 민법으로 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이 돈 갖고 잘 지어서 나한테 넘겨. 이 돈 갖고 땅 사고, 이 돈 갖고 콘크리트 비워서 넘겨. 민법으로 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B1, B2가 주인이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인을 누구로 하고요? A를 주인으로 합니다. A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A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주택법의 힘으로 A가 주인이고, B1, B2는 뭐고요? 빚진 사람이라고요. 돈 내라고요. 왜 떼댔는데 돈 안 내냐고요. 그러니까 떼댔는데 돈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돈 냈으면 당연히 할 바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떼댔으면 돈 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용검사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따로 굴러댕기거나 엉기거나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주택, 그러니까 민법의 권리의 객체가 처음 생기는 게 뭐 한때고요? 보존등기 한때죠. 보존등기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다고요? 집장사 A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A가 주인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위한 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면요? 그러니까 잔금을 내면 AB 계약에서 할 바 다 했죠. 돈 내라고요. 당신은 돈이나 내는 사람이지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돈이나 내. 돈 다 냈습니다. 돈 다 냈으니까 계약 의무 이행을 다 했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B1, B2 이제 잔금 치르는 사람에게 뭘 해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B1, B2는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물권적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를 주택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주자라고 부르고 채권 채무가 끝나고 이제 물건으로 넘어간 거죠. 계약은 언제 성립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계약은 뭐와 뭐로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청약의 의사표시, 나 그 집 사고 싶다. 승낙의 의사표시, 좋다. 너랑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 때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당첨 사실 통지받을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 글자 말이 길지만 차라리 이런 말장난 만들어내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입주자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만 하면 때때마다 돈만 내면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뭐고요? 선분양이죠. 준행세를 누가 하니까? 준행세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니까? A가 주인이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성건설 자동차 샀습니다. 성건설 집 샀다고요. 공급에 뭐, 돈 주고 샀으면 끝난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이 네, 복잡하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내용 세 가지요. 그 먼저요. 그러니까 지유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다고요. 지유 갖고 있다가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지유 없어지고 주택이 소유자. 그러니까 두 번째요. 지위. 그러니까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 36개월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자본주의죠. 주춤반 사고 팔 수 있고 지유 주택 사고 팔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잡자 할 때만요. 투기 잡자 할 때만 지유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가 걸리게 되죠. 이게 이제 선분양이고. 그러니까 선분양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토막들이 있는데 뭐 차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강연노트 보시죠. 한 장 더 가서 옆쪽에요. 그러니까 옆쪽에 67쪽 5-22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내버스 요금 그러니까 버스회사 사장 지 맘대로 받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탄과 연탄값, 연탄공장 공장장이 지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닌 거죠. 한 장에 5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구재, 소비재이잖아요. 소비재 중에 내구재인 거죠. 그래서 집값, 지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말장난,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우리나라 땅 몇 퍼센트에서요? 우리나라 땅 1%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념,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관념, 민간택지 가운데,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니네들 집장사, 니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분양가 이선 넘지 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그 두 군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내용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5-24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 표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좀 봐야 되겠군요. 책으로 와서요. 책에 599, 600, 601, 그러니까 602 위까지는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602쪽 아래요. 네모 2번. 그러니까 양과 1번 분양가 상한제. 방과 1번. 그러니까 사업주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표시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어느 선을 넘지 마라. 괄호 이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를 한다. 이름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주문장 관계없고 다음 쪽 와서요. 박스 1번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에다가 헐값 쓰시고요. 땅을 건설회사가 땅을 헐값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내야죠. 동그라미 2번 공공택지 외 표시요. 공공택지 외 이 택지에서 어찌구저찌구 지역 주체주택 괄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우선 관청에서 봤을 때 여기는 걱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중에서 여기는 애비 집장사 네 마음대로 집값 정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돼. 그래서 이 땅바닥에다는 뭘 적용하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요. 여기에요? 요 빗금친 곳에요? 빗금친 곳에요. 이 지역에는 뭘 하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요. 너무 이름이 순수하고 깨끗해갖고 깜짝 놀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법에서 상한제는 거에 비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적용돼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죠. 그다음에 공공택지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다고요. 땅값을 헐값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땅값이 여기는 땅값이 비싸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싸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값 35평 콘크리트값 1억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이게 이제 용적률은 이제 이 땅에 쌓여 올려져 있는 거죠. 땅 한 평에 20집, 30집이 얹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빈 공간도 있고 그래서 여기 대지 지분값이 예를 들면 4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집값은 합쳐서 얼마가 되고요? 5억짜리 집값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값은 똑같다고요. 콘크리트 값 똑값이 1억. 그런데 여기는 20분의 1로 나왔습니다. 땅값이 20분의 1이요. 땅값이 20분의 1이니까 요거의 20분의 1 얼마요? 0.2억 2천만 원의 땅이 땅값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집값은 얼마면 돼요? 1억 2천이면 되는 거죠. 이 집이 5억이면 이거는 1억 2천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땅값이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공공택지라고요. 공공택지가 주변에 20분의 1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판교 때는 이랬고요. 이게 지금 분당이고 이게 판교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을 6억 받아먹으면 돼요? 나쁜 사람이죠. 1억 2천이면 모든 원가에다 이익까지 다 합쳐서 1억 2천인데 그걸 6억 받으면 나쁜 사람이라고요. 내끼놈. 네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1억 2천 때려도 똑같은 얘기 다 돼요. 근데 이제 관청에서는 이 집을 1억 2천에 때릴 게 아니라 한 2억 때려서 훨씬 더 이익을 먹게 하는 거죠. 아무튼 땅값이 주변보다 헐값으로 나온 게 공공택지고 당연히 이 집을 6억 팔게 하면 안 되죠. 내끼놈 2선 넘지만 어느 선을 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거리 2번 적용대상 예외 두째 줄에요. 보면 두째 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 동그라미 2번 어찌고 저찌고 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그렇죠? 경제자유구역 동그라미 3번 어찌고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그렇죠? 관광특구에서 어찌고 저찌고 줄여서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막지어 있는 대로 막지어 이것저것 다 풀어줄게 막지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그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생소하다고요. 또 아니면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돈 갖고 와 이것저것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규제를 안 할 테니까 돈 갖고 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이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관계없고요. 깐장 두 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은 그 정도고 세계 607쪽에 내무사 한번 투기관리지구 좀 이따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요. 609쪽에 내무사번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보기 전에 가위노트 하나 보시죠. 가위노트에 67쪽이요. 가위노트에 67쪽 5-2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관리지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까지만요. 먼저 왼쪽 첫째 줄은 양쪽 다 공통이고요.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끼놈 이선 넘지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고요. 뭐 달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요. 어떻게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요. 지정요건 숫자는 빼고 오른쪽이요. 역시 첫째 줄 집값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으니까 뭘 지정한다고요? 투기. 이 동네는 투기가 뜨겁다. 투기 과일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일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요? 지위를 못 판다고요. 7번이요. 지위와 주택이 시간적으로 이어지죠.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
지금 집장사 A와 B1, A와 B2 사이의 계약이죠. 그 계약, 증서, 종이딱지, 은행에게는 입주권 분양권, 그것 갖고 장난 못 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 어떻게요?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끝. 네, 다음 책으로 오시죠. 책에 오시면 그러니까 609쪽에 네모 4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불과 얼음을 한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게 무슨 제도예요? 맹탕이 되자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무튼 전혀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과 1번 보면 국토부 장관 주세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자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전문가위원회 심의, 표시어,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 표시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 1번, 그러니까 주택가격 경쟁률, 그러니까 전매량,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 표시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번, 그러니까 가격 거래량, 그 다음에 미분양, 그 다음에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 표시어,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두 번째 박스요. 둘째 줄 1번 과열 지역, 표시요. 과열 지역은 어찌고저찌고 하는 곳에다가 지정하고 2번 위축 지역, 표시요. 위축 지역은 어찌고저찌고 하는 곳에다가 지정한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반괄호 2번, 제일 아랫줄이죠.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표시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 하세요. 610쪽에 네모 5번 그러니까 주택 등의 전매 제한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68쪽 아래 5-27 7번 보시죠.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고 주택, 지위 다 사고팔 수 있다고요.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지위주택을 사지 못하고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 곧 보실 것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땅 12%. 따라서 지금도 당첨만 되면 바로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곳이 88%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규제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위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뭐예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와 적용지역이었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사고팔 수 없고 그 다음에 민간택지의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사고팔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2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순환에 혹시 쓰셨나요? 30가지라고요? 뭘 맞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31가지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두 달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있지만 요거는 두 달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계약 가입수는 초점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27, 뭐, 그냥 책에 써진 대로 가죠. 27가지인지 31가지, 뭐, 그거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아무튼 31가지가 있다고 치죠. 31가지가 있는데 별 경우가 다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년까지 할 수도 있죠. 근데 10년짜리는 없고, 뭐, 6년, 그러니까 5년. 아, 이게 아까 몇 년이라고요?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 3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년, 5년, 4년, 3년, 3년과 지위 못 파는 건 거의 비슷한 시기겠죠. 2년, 1년, 6개월 등에서 사고 팔지 못한다. 그게 우리나라 땅 10, 그러니까 31가지 12% 지역에.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바로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법 계약 발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약 발각되면, 7번 보시죠. B2가 불법 계약을 C와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C와 체결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그런데 지위를
C가 돈 주고 샀어요. 이 건설회사 A와 B2의 계약을 돈 주고 사서 C가 그 계약 증서를 갔고요. 이거 B2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내가 샀거든. 그러니까 이거 될 테니까 나한테 집 줘. 무슨 소리예요? 나 3년이야 빵에 보내봐. 지금 그 얘기라고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낸다고요. 못 내는 겁니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차익이 생길 때까지 모든 이름은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B2 이름으로 하고 뒷돈을 다 누가 되고요?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되나 중간되나 이제 끝날 때 B2한테 9점 몇 점 띄워준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발각되면 근데 어떻게 알아요? 관청에서는요. 개인들끼리 이렇게 우리 썩딱썩딱 나중에 어떻게 하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둘 중에 누구 하나거나 옆에 사람이 찌른 거죠. 뭔가 빈정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누가 빈정상했습니다. 나 3년이야 빵에 가도 좋아. 곧 보겠습니다만 나 3년이야 빵에 보내. 나 갈 테어. 누구 데리고? B2 데리고 들어갈 테어. B2 사회생활 하는 거 못 보겠다고요. 저거 꼭 빵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내가 들어갈 테니까 얘도 같이 집어넣으라고.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별로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적발된 거 발각되면 지금까지 돈 준. 그러니까 그러면 B2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불법 계약 체결한 거 적발되면요. B2한테 집을 안 주는 거죠. 치유를 없애버린다고요. 여기까지 낸 돈에다 은행이자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장부에서 B2 이름을 지운다고요. 그러니까 지위를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 주고 그러니까 지위를 그러니까 집장사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집을 받았습니다. 집 받았고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속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예 뭐하고요? 여기다 써놓는 거죠. 이 집은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최초 입소유자 외에는 사고가 발수 없는 집입니다. 부기등기를 다 해놔요. 아무튼 어떻게 해놔도 위반한 거 적발되면 얼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모두 그게 다 100%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1년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춰가는 중이에요. 아직 100%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중개법에 3-3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5도 있고 뭐 5-2도 있고 그런가요? 뭐 1-2 있나요? 2-1은 있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니 1-1, 2-2, 3-3 요거밖에 없어요? 아 이건 없고요. 아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아, 500만 원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맞춰가는 중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공법에도 아닌 경우 있고요. 근데 뭐 우리 시험 나오는 건 요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얼마일 거고요? 3천만 원이겠죠. 뭐 그런 식이고.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610쪽이요. 610쪽에 네모 5번, 그러니까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사업주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주택 입주하신 데는 지위, 표시요 지위로서 다음은 각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 보험에서 대통령을 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택 지위를 전매, 표시요 전매, 근데 괄호요 전매란 매매징역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표시요 상속의 경우는 제외.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애구애구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전매, 괄호 넘어서 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주문장 빼고 동남 1번 투기관리지구 표시요. 투기관리지구에서 건설공단 주택에 입주하는 지위 표시요. 지위 2번 조정대상지역 표시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지위 표시요. 지위 다만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고 모르고 그러면 관계없고요. 다음 쪽에 동남 3번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표시요. 주택, 및 주택 입주하는 데 지위, 표시요. 지위. 그러니까, 이쪽은 이걸 더 넘어서 규제하기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어찌주치고 있고, 4번 공택지 외, 표시요. 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 때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주택 입주하는 데 지위, 표시요. 지위 등에 대해서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양괄 2번 전매 제한 기간에 그러니까 1번에 가는 나중에 볼 수도 되고 뭐 2번 그러니까 3번 다음 쪽 가서 뭐 4번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2쪽
그런 거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울까요? 못 외우죠. 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3쪽 와서요. 양괄호 3번. 613쪽 양괄호 3번. 자, 이 기간 안에 관련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착한, 그러니까 B3,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러니까 이 단지를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화 시켜서 이 단지를 떠날 수 있게 하려면, 이 B3에게 사는 사람 D는 새 집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위와 그러니까 주택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살 수가 있겠죠. 지금 B3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지위나 주택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위나 주택을 갖고 있을 건데 뭐 가장 쉬운 예로요. 브라질 이민가게 됐다고요. 브라질 이민가게 됐는데 이 건설회사 A하고 계약증서 갖고 브라질 가면 브라질 정부에서 집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 돈 갖고 브라질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팔 수 없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주택을 그대로 들고 배낭에다 넣어서 브라질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지유는 어떻게 현금화 시키냐면, 그러니까 B3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되죠. 나 브라질 가게 됐습니다. 나 집 안 받을라요. 하면은 A와 B3의 계약 장부에서 B3 이름을 없애고 그다음에 돈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한 10개가 모이면은 후순위 예비 당첨자에게 쪼르륵 연락해서 받으실라요? 연락을 하게 된다고요. 주택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집을 사서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억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 사서 지금 뭐 은행 이자 합쳐봤자 안 뭐 한 뭐 6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세 가격이 한 11억 한다고 치죠. 이거 팔면은 5억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이라 팔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디 가면 팔 수 있다고요? 브라질로 가면 이 사람이 브라질로 떠나면 팔 수 있죠. 5억 현찰 떨어져요. 브라질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야죠. 모잠비크, 세네갈, 콩고, 부룬디 어디라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갈 수 있으니까 이 집은 누구한테만 넘기고 가라고요? 공사에게만 넘기고 가라고요. 시장에서 돌리면 또 투기판 벌어지니까 공사에게만 돌리고 넘기고 갈 수 있습니다. 양괄호 3번요. 양괄호 그 613쪽 아래 양괄호 3번. 전매제한의 특례. 위 1. 전매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입주자 선정된 자 또는 위 어찌고 저찌고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표시요. 전매가 불가피 안 되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 표시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쪽 오시고요. 아까, 그러니까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에고, 에고, 슬픈 일이고. 자, 여기다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 시군 과로 넘어서 으로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종은 우리나라 중심이니까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있다가 강원도 삼척으로 옮겨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애기들 다 같이 삼척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집 그러니까 남겨두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이 집 남겨두고 또 삼척 가서 새 집을 사고요. 힘들다고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이 집을 팔 수 있다고요. 아니면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화 시켜서 가거나 집을 공사에게 넘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표시요. 이전합니다. 저 삼척에 부모님 살고 계시다가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집으로 우리들 다 가자. 식구들이 다 간다고요. 그때는 투기가 아니니까 여기 지 주택 현금화 시킬 수 있다.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표시요.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표시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브라질로 이민 가게 됐다고요. 또 아니면 뭐 무슨 기업인사나 공기업들 뭐 해외 체류 기업들 하잖아요. 2년 이상 해외 체류 한다고요. 그럴 때는 이 집 그러니까 지위 주택 팔 수 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다.
4번 이혼, 그죠?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택된 지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 그간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나눠 가져야 되고, 한쪽에서 뭐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자동차 가져가기로 하고 이쪽이 집이나 주택을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5번,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중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부분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 그렇죠? 이주 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 둘은 이제 약자, 임차인 대책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이주 대책에 따른 집을 한 채를 더 받게 됐다고요. 둘 중에 뭘 가질까? 이주대책이 더 좋다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주대책용 주택. 그 다음에 6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니까 소유자가 국가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몇이요?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지금 이 사람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관청에다 2억을 내야 된다고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경매 들어갔다고요. 경매 날짜 가격 3억에 떨어졌다고 치죠. 3억이면 그러니까 2억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1억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2억을 갚고 남은 1억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7번 입주한 선택 지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그렇죠?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 집 선 거세요. 그러니까 문간방에서 안간방 이쪽은 아저씨 거, 그다음에 저 싱크대 저쪽은 아줌마 거예요. 부부 공유 쓰시고요. 부부 공유 지분을 증여했다고요. 그래서 부부 공유를 한 겁니다. 일부를 증여. 이때는 예외가 허용된다. 양과 4번 다만, 그러니까 위 양과로 1 동그라미 3, 4에 대한 주택 표시요. 주택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는 한국토지대 공사, 뼈죠, 공사. 과로 사업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뼈죠, 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차익 노리고 이익 먹기 위해서 모잠비크, 부룬디, 세네갈, 콩고 간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집을 팔 때는 누가 산다고요? 공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전매 제한의 예외, 시험에 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게 기본이고 이것이 도시정비법에도 있고 또 다른 법에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제 몇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많은데요. 줄을 서자고요. 언제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속과 이일 때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이가 몇 번이요? 아, 몰라요. 그냥 이 하다가 숨 막히면 일 닫으면 돼요. 상속과 이 일 때는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뭐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흥분의 집 자식 몇 명이요? 19명. 19명. 흥분제 나와요. 19명이요. 뭐 가난은 했지만 금수는 좋았어요. 근데 딸내미 하나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내미 하나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 1번부터 한 뭐 4, 5번까지는 다 세대원 전원 예의가 움직여야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식구 한두 명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건 그냥 상식적인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지적 교란금지나 뭐 한 주 토막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주택법의 중심 내용들을 보셨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마치고 주택법 수업 마치고 3, 4월 순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그러니까 그 뭐야 새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Yeah.